고병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참 정말 좋아하는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이영한 전사님이신데 사랑제일교회에서도 참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이번에 애국운동 할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게 쓰임 받았고 또 작년에 청와대에 또올 초에도 청와대 광야교회에서 정말 추위에 함께 고생하신 참 귀한 분이십니다. 이영한 전사님을 모시는데요. 궁금한 게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영한 선생님에 대해서. 아마 저도 인터뷰 사실 처음이에요. 개인 네. 인터뷰로. 저는 이렇게 못하다가 고병찬 TV가 우리 참전교회가 이렇게 이제 참전 네네. 네네네. 중단됨으로 그 덕분에 제가 이영한 선생님 개인 인터뷰 하게 아, 됐어요. 고병찬 개인 TV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궁금한 게 너무 많고요. 예. 특별히 전사님에게 궁금한 게몇 가지 여쭤보고 아마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뒤에서 우리 전사님이 큰일 많이 하셨거든, 사실은요. 몇 가지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네네. 처음에 제가 궁금한 게, 개인적인 걸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맞습니다. 결혼은 또 언제 하셨고,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또 아, 가족 네. 관계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는 35살이고요. 예, 그리고 결혼은 2011년도에 해서, 2011년도에, 예. 네, 뭐 회차로 하면 1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10년 그리고, 정도요? 예. 네, 자녀는, 예. 아, 6개월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아, 네. 태명이 원래 감사였거든요. 감사요. 네, 정말 예. 10년 만에 귀하게 얻은 딸이어서 그 네. 와이프가 이제 태명을 10년 지었다고 만에. 와이프가 태명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예. 하면서 예. 뭐냐고 물어봤더니 감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 듣는 순간 예. 이제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 또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죠. 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었어가지고 예. 감사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뭔가 그 10년이 함축된 의미가 가슴속에 다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태명은 감사였고 태어났을 때 이제 이름은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생기기도 전에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이름을 짓고 싶다고 이제 와이프가 먼저 이야기를 해서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이노엘이거든요. 노엘, 네. 아멘, 그래서 노엘. 제가 이시고 예. 또 와이프가 노시거든요. 또 예. 하나님을 엘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예. 에, 다니엘 뭐 이렇게 엘자가 들어가는 게 하나님을 또 상징하다 보니까 아멘, 아멘. 이 아이한테 이름의 그 의미가 예. 노엘이라고 하는 그 뜻도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하심이란 뜻도 있지만 맞습니다. 예. 이제 아빠와 엄마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에, 아멘.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란다. 이제 네. 이런 의미로 아이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의미 알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결혼한 지 네네. 네. 7년째에 첫째 아이를 아, 낳았거든요. 저도 너무 하나님에 감사해서, 감사해가지고, 네. 저도 그때 이름을 하은이, 하나님 은혜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사님 10년 동안이면 네. 제가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아, 예, 너무 축하드리고. 네네, 진짜. 그때 또 이게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예. 그 10년 동안 아이를 못 갖다가요. 네. 언제 아이가 딱 이제 뱃속에 생겼냐면 청와대 나가고 그 달에 아이가 생겼거든요. 청와대 광야교회에서. 네네네. 광야교회. 와이프한테 미안한 건 이제 예. 거의 제가 캐리어를 들고 예. 짐을 일주일치를 싸서 나갔다가 옷다 이제 갈아입으면 그거 가지고 들어왔다가 하룻밤 자고 또 나가고 이걸 반복해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보냈거든요. 뭐 지금도 그런데요. 아무튼 근데 아까 서두에 이렇게 막 광야교회 수고를 많이 해주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그 얘기 해주시는데 뭔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참.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내랑 저랑 그 6개월 된 아이랑 이렇게 셋이 예. 단란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전사님이 겸손하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 수고를 잘 알죠. 옆에서 이렇게 잠깐 갈 때마다 뵀는데, 저는 그렇게 체력이 안될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 추운 겨울에, 그 여름에 몸이 네. 뜨개가면서, 지금도 내가 봐도, 야, 그리고 저는 놀랐어요. 겸손함에 참 많이 놀랐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 가족들이, 광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진짜. 네네, 참. 저도 감사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광야교회를 통해서. 네. 그 광야교회가 저 우리 먼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광야에서 그렇게 수고를 많이 주신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네네. 그때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가슴이 정말 가슴에 이렇게 묻혀두고 아니면 가슴에 남는 네네. 참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이 있다면. 사실 기억에 지금도 많이 남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일 예배였는데, 눈보라가 엄청 휘몰아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했던 설교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거든요. 아멘. 제목까지도. 근데 그날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아침에 이렇게 딱 차를 타고 가는데, 와, 이거 예배가 진행이나 될까? 그리고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광야교회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으실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쵸, 예. 걱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래도 목숨 걸고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오실 거 했는데, 그날은 더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 찬양, 예배가 시작되기 이전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요. 와, 진짜 이분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진짜 예배 드린다 하면, 부르신 곳에서 나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 예배하리, 그런 아멘.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구나. 처음에 그것 때문에 너무 놀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청와대 앞에 있었던 광야교회가 철거된다고 해서 맞아요. 경찰 병력들이 지방에서 몇천 명이 그쵸. 동원됐던 것 같아요. 경찰 그 버스까지 해서 막 수백 대의 버스가 아예 청와대를 다 둘를 정도로 너무 많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영상을 틀고 여러분 경찰 병력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포위를 하고 있고 곧 광야교회를 밀어버리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오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 광고 방송이 나가자마자 대구에서 버스를 대전에서 올라오시고요. 각 지방에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능은 위험하다면 피해 가야 되는데, 맞아요. 광야교회가 위험합니다 했더니 평상시보다 몇 배로 더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경찰들이 전투경찰까지 동원이 돼서, 와, 오늘은 심상치가 않다 하고 있을 때, 이제 점점 좀 예배 시간이 다가왔고, 7시 반, 8시가 돼서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제 너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예배가 시작되면 경찰들이 밀고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다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그렇죠. 고민. 젊은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운동신경도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광야교회 오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혹시나 밀치고 깔려서 인명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게 걱정이 그렇겠죠. 돼가지고요. 근데 이제 부목사님이 나오셔서 찬송을 무반주로 부르시는데, 주여 나의 생명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아, 참,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것은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걸 진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진리가 맞다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생명의 진가를 고난 속에서 꽃으로 피워내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예배도 그렇고, 이 철거 직전에 그막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을 보면서도, 아, 내가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오시는 어르신들 통해서, 아, 너무 감격스러운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정말, 네, 진짜. 그런 시간들이 지금도 여러 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그런 기억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저 듣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막 역사하시니까 몸이 막 그냥 막 떨림이 와요. 생각만 해도 좀 많이 아팠고
또 많이 기뻤고, 네, 네, 맞습니다. 행복했던, 아, 정말 저도 제 행복했습니다. 일생에 제일 행복했던 수업 추억이 네네. 광야교회가 아니었나, 그 생각을 해봐요. 근데 현장에서 계속 계셨으니 얼마나 더 네네네. 좀더 감개무량하시겠습니까? 네. 힘든 것도 많았는데요. 네. 또 그만큼,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학원도 가야 되고, 예. 목회도 준비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그렇죠. 입장에서 예.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요. 이게 한 200 며칠 거기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하루하루 영적인 스펙을 쌓고 있다는 예. 마음으로 참 거기서 광야교회 성도님들과 예. 정말 버틴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그대라고. 그 영적으로 보면 결코 손해가 없을 거예요. 그 목회 현장에 이렇게 목회해보니까, 그냥 평범한 그런 신앙은 또 평범했던 그런 목회, 말 표현이 미생하지만, 그냥 나의 안이, 또 주변의 안이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런 목회는, 나도 강하게 되지 않고, 성도들 또한, 성기는 또 성기할 교회, 성도들도 사실 약해져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또 문재인 대통령 사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우리를 정말 축복하게 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네.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예. 성도님들을 너무 교회 안에만 가두는데 급급했던 것 맞아요, 같다.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말씀해주시는데 그 생각이 더 나서, 네. 사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예. 빛과 소금 역할을 해라.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예. 근데 보내시는 이유는 주님이 같이 가시니까 이리 예. 가운데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예.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온실 속 화초처럼 가둬놓고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뭐 은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교회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역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부족할 하게 정도가 됐습니다. 아니고, 사실은 그게 그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 진노가 뭐냐면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건 음란은 개인적인 부정, 사욕. 이 사욕이 개인의 욕심이잖아요. 이기적인 사욕. 우리 어떻게 보면 사욕, 정욕이 악한 정욕은 탐심이고 우상숭배라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우상숭배를 어쩌면, 네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개교회 아니라 우리 주기도도 우리 아버지거든요. 네네. 우리 공동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교회 중심으로 너무 또 우리 교회 중심, 내 교회 중심으로 특별히 목회자님들이 그런 면에서 정말 참 회개할 부분이 아니겠나 이 생각도 해봅니다, 솔직히. 저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 그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개인적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듣다가 너무너무 제가 막 재밌고 웃었고 또 재밌고 또 행복했던 추억이 뭐냐면, 사모님을 만나는데, 그런 휴가 휴가 나왔습니다. 났을 때, 전광훈 목사님께서, 나그 얘기 듣고, 전 목사님은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이시고, 거기에 순종하시는 우리 사모님, 우리 또 전사님도 참 대단하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에피소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어떻게 이제 만나셨고, 저희가 예. 청년 예배를 드릴 때 네. 사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청년들이 한두 가지 정도로 이게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예. 번째는 전도사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연애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아무래도 청년들이 결혼할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할때 제가 이제 해주는 이야기가 진리는 아니지만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 결혼 과정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좀 늦게 가가지고요. 예. 23세 입대를 했으니까 무조건 늦게 갔군요. 신학교 동기들은 졸업할 졸업, 예, 졸업할 때쯤 때, 예. 저는 이제 신학교 이제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그러고 났는데 이제 상병 달고 예. 군대 한 10개월 정도 남았을 때 예, 휴가를 제대 나왔거든요. 10개월. 예. 네, 나왔는데
이제 로비에서 지나갈 때 이제 목사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야, 너 저녁 얼마 남았어?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저는 10개월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어? 그랬더니 주일 예배 마치고 당회장실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갑자기 원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르시거나 그러시지 않거든요. 네. 그랬는데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찾아뵙더니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혼자서 발버둥을 친다 해도 이 하나님의 사역을 끌고 갈 수가 없더라.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을 놓고 누군가는 뒤에서 폭포수와 같은 기도,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이 어머니, 장모님 이야기를 쭉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의 그 기도가 오늘날 나의 목회자 사역이라든지 교회 사역이라든지 그걸 뒤에서 영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사역을 할수 있었던 거다. 너도 사역자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누구누구 어때? 이게 지금 와이프죠. 누구누구 어때? 하시면서 단도직입으로 네네 그래서 예 목사님 저는 인사만 하는 사이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러면 오늘 저녁 예배까지 생각해보고 들어오라고 저녁 이렇게 예배까지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 마치고 기도를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사무장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집사님이 이렇게 선생님 목사님이 급하게 찾으세요. 빨리 당회장실 가보세요. 해서 내려갔거든요. 이게 지금의 와이프가 앉아있더라고요. 그 네, 자리에. 그 그래서 자리에. 목사님이 빨려서 앉아라. 그래서 앉자마자 뭐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미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믿음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처음 이제 대면을 했는데 이미 결혼해버렸네, 이제. 네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가 딱 마치더니 그래 잘만 한번 만나봐라 아니 이렇게 손을 흔들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왔는데 휴가 나온 상태라서 제가 뭘 이렇게 뭘할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전역을 하고 나서 그래도 목사님께서 한번 만나보라고 했으니 만나는 봐야 되겠다 는 생각으로 둘이 만났는데요. 사실 감정이 서로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연애를 하는 건지 뭐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그 시간이 지속이 됐다가요. 그래서 1년 딱. 네. 와, 두 분도 대단하시네요, 두 분도. 근데 제가 그 과정 속에서 떠올랐던 게 제가 예수 믿고 딱 서원을 지금까지 두 가지를 했었거든요. 첫 번째 소원은 제가 만약에 사랑 제일 교회에서 사역자가 된다면 그 사역의 첫 열매를 목사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원 하나랑요. 또 다음 소원은 이제 목사님께 청년 대학부 집회 때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사역을 오래 해봤지만 결국 끝에 가서 청년들이 넘어지는 게 결혼 문제더라. 맞아요. 네, 내가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야, 쟤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음 좋을 때는 목사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하다가도 네. 근데 막상 딱 데리고 왔는데 야, 목사님이고 야, 쟤는 아닌 것 같아. 너 만나면 고생을 많이 할것 같아.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더라고요. 하고 이제 간다는 저도 거예요. 그거 많이 겪었어요. 그게 보이거든요, 우리 눈에. 네네네. 보이는데. 아무래도 네. 보이셔서 그렇게 위에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 그렇게 하면 다 간다. 근데 너희의 그 이제 뜻과 자아를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드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내가 볼땐 그런 결혼 문제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더라 청년들에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죠. 하나님 혹시나 지금 땐 청년이라 목사님이랑 어떤 개인적인 교제가 없었는데 혹시나 목사님께서 저의 어떤 배우자를 한번 이렇게 만나보라고 권유를 하신다면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붙이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삭에게 리브가를 이끌어서 붙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원을 했었거든요. 잊고 있다가 교제를 하다가 아 이거
이 감정이 없이는 못 만나겠는데 하는데 서원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기도를 해서 그런 네. 거야.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떠올리게 해주신 데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 이거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교회에서 밤한 11시부터 새벽 5시, 새벽 예배까지 이제 철야를 작정을 하고 한 일주일간 계속 기도를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한 3, 4일 정도가 됐는데 한 새벽 2시, 3시쯤 주님이 이제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요. 성령 역사 네네.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배우자를 놓고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 근데 제가 기도했던 배우자의 조건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의 20절인가 21절 말씀이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영원아, 너 나이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단다. 그런데 내가 너를 그 배필과 붙여서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아멘.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란다 하시는데 제가 망치로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다가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딱 말씀을 주시는데 감정이 들어오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할렐루야. 너무 좋더라고요. 예, 여기 잠깐만요. 너무 놀라운 게, 네.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네. 정말 인간의 하나님 역사 감정, 같습니다.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전문적인 것을 넘어서는 게 보는 감동이 네.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 못할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감정이 없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아멘. 그다음부터는 제가 아주 적극적 구애를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와이프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니까 본인도 이제 기도하면서 또 와이프가 되게 좀 이렇게 깐깐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철야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실제 새벽 3시에 탐방을 왔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말 기도하나 이렇게 몰래 탐방을 왔는데 그 새벽에 그 이제 막 추운 날인데도 제가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이제 들더래요. 아, 전도사님이고 사역자셨지. 이분이 그래도 기도를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떤 영적인 매력 같은 걸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결혼 문제였는데요. 사실 장인어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 울산에 계시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걱정했던 건 아버님이 혹시 결혼식에 만약에 안 오시면 어떡하지? 근데 저도 그 결혼은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산으로 제가 혼자 찾아갔죠, 이제. 혼자서요? 네네, 혼자 오, 찾아가서. 예. 또 이제 딱 앉아서 이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 장모님은 뭐 저를 이제 네, 좋아해 주셔가지고 근데 퇴근하고 오셨는데 불청객이 앉아 있는 거죠. 오자마자 그때는요, 저기 딸 결혼하는 그 사이라도 다 네네 눈대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냥 딱 보시더니 슥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옷을 갈아입고 이제 장모님께서 식사로 나오시라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살얼음판 같은 식탁이 된 거죠, 이제 식사 자리가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제가 먼저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아버님,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식사를 하다 갑자기 한숨을 쉬시더니 그때 이제 약간 멀리서 이렇게 용기 내서 온 것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열리셨나 봐요. 그렇죠. 한숨 훅 쉬더니 내 딸아이가 날 닮아서 남자 같아 하시면서 이제 속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뭐 용돈도 주시고 잘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결혼식 때 울산에서 버스 또두 대를 대절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올라와 주셔서 부모님, 양 부모님의 허락도 받고, 목사님의 축복과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서, 아, 짝짝짝짝. 기도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감동적이시죠? 저도 지난번에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순종하는 모습도 대단하시고, 또두분다 사랑의 인간의 감정이 싹트지 않는데도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이 제대로 보신 거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목회자들 눈에 또 연륜에 보면 사람이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정도 되는 청년이라면 정말 영적 수준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그 레이 남자가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냥 그 아므람이 요게벳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성경은 레이 남자가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 언약의 제사장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이 남자가 레이 여자에게, 이거하고 그냥 아므람이 요게벳에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데 인간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감정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목숨도 걸잖아요, 로맨틱이면. 그럼요. 근데 그거를 순종할 수 있다, 그거는 이삭을 바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실은 주의종을 통해서 테스트하신 겁니다. 그게 두 분이 순종하신 것이죠. 야, 그게 정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아닙니다. 다 진짜 하나님 은혜였기 때문에. 말씀드려서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저는. 저도 14살 때부터 결혼기도를 했었거든요. 이래요. 어머니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제 기도는 끝까지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하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하나님 끝에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 만나게 해달라 기도했거든요. 너무 전사님 앞에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참, 순종하신 우리 전사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저게 한국 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이 애국 운동하면서 뼈에 사무치고 가슴에 사무치는 많이 생기더라고. 정광훈 선생 이번에 심지어는 이단을 맞는다. 그리고 또 저도 또 정광훈 선생님 같은 쪼가리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단에서 우리 노예 자리에서 이단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내 같은 동지들인데, 목사님들인데, 정광훈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그런 소식 듣고, 그리고 또 애국운동 하실 때참 느낀 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또 한국교회 주의 종들과 반대로 성도님들, 한국교회 또 정말 느낀 것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만약에 이게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었으면 아마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굳이 얘기를 해야 되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의 현실을 드려야 정확한 위치에서 기도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실 시킨 거예요. 이 시간을 본인은 잘 못했죠. 머리 자기 못 갈까 이렇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아마 같은 뜻이 아니겠나 싶어요. 좀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애국운동으로 나오시는 게 목사님들이 원하시지만 부담이 돼서 못 나오시니까 성도님들이 그 판을 좀 만들어 드리면 목사님들께서 나오실 줄 알았어요. 네, 그죠? 처음에요. 그게 작년 초 정도 그죠? 됐을 때 얘기죠. 5월, 6월, 7월? 그랬는데 제가 이게 참 성도님들이 대형교회에 대한 기대가 되게 사실 크세요. 맞아요. 되게 크신데 이게 계속 제가 그런 깊숙이 내용들을 좀 듣고 실제 현실을 보니까요. 그죠? 속살을 보니까. 이게 기대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다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시국 선언을 발표하신 대형 교회가 꽤 있으세요. 사실 꽤 있으신데요. 어떤 교단의 시국 선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내막을 듣고 사실 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 이런 거였습니다. 광야 교회가 시작이 되고 수많은 강남에서도 광야 교회를 섬기기 위해 많은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들이 본인이 다니는 이제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찾아가서 목사님, 애국운동 왜안 하십니까? 나라가 그쵸. 이렇게 어려운데 저희 정말 애국운동 안 하시면 헌금을 광야교회에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피눈물 나고 추운 바닥에서 주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도 맞아요. 거기다가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애국운동 꼭 해주십시오. 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그냥 흘려보내신 거죠. 그랬다가 정말 그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11조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예. 단체로 광야교회 헌금을 하신 거예요. 잘하셨네. 예. 그러고 났는데 교회가 휘청거렸던 거예요. 그래서 비상이 걸려서 예. 회의를 열게 되었고, 네. 그것 때문에 시국선언을 발표하신 거죠.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나의 애국운동을 위한 시국선언이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시국선언을 한게 아니라, 내 교회 때문에 또 그것마저도 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제. 네네. 그게 탐심이요. 그게 사욕이고. 그게 약간 정욕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우상숭배입니다. 네네. 네네. 우상숭배.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목사님들이 나오고 싶은데, 성도님들이 부추겨줘갖고 판을 깔아준다고 나오는 문제가 아니구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목사님들이 돌격 앞으로 해도 예. 그 정도 성도님들을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몇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걸 외친다고 해도 예,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영적인 권위 안에 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거 상당히 많다는 걸,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피부로 제가 1년 반 동안 많이 느끼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예. 이게 단순히 대형교회에서 한마디 해줄 문제가 아니라, 예.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신앙의 모습 속, 그 내면의 모습 속에서, 예. 아주 바닥부터 아예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아멘. 될수 예. 없는 문제구나라는 걸 보게 돼가지고요. 예. 그래도 이렇게 외쳐주시는 목사님들 중에 정말 힘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놓고, 예. 우리가 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나서주면 괜찮은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토대부터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 다시 기도하고 다시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참 지금 많이 듭니다. 굉장히 우리 전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잖아요. 젊은 목사잖아요. 제가 겪었던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동일하게 경험한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많이 모여있지만, 몇만 명 많이 모여있지만, 교회당이 막 수천 명 많이 크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조그마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솔직히 그 대형교회 비교하면 정말 저 끝은 창고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 가자면 다 따라와요. 우리 그냥 100% 싹 모이고, 교회 폐쇄당하고, 유튜브 중지당했거든요. 그 정도면 왜냐면 압박에 이런 말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들은 몰래 모이고요. 막 미행하면 쫓고 순국이 다니고 휴대폰을 놓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또 몰래 모여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성도들 오히려 강해져요. 맞습니다. 똘똘해져요. 사랑 지를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 쉽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한번 딱 경험해봤잖아요. 사람들 이제 우한코로나인데 오라 그래도 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해봤자 몇 명, 그것도 교회 하면 진짜 핍박하면 다 떨어지나요, 거의 다. 시작을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 모으기 바빠서. 우리 사람 지를게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들도 우리는 다릅니다. 성도님들이 오래 올수록 교회가 힘들수록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판을 짜야 된다. 예, 한국교회.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가 어렵다.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알곡들을 제도적으로 추려주시려고.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축적이니까. 알곡들이 좀 추려지고 있어서 다행스럽고, 또 반드시 이번에도 목사님 승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승리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저희 재편한다고, 아주 이인영 씨가 예언을 했잖아요. 굉장한 영역이 있는,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영역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는 자기들끼리 이미 회의가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5단계로 나눈다 그럽니다. 정총리가 발표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헤드라인 기사만 보고 이제 세부 내용은 이제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배를 드리면 안 되냐? 이에 대한 문제를 놓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되게 이제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어느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이웃이 피해를 보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런 걸 올려가지고 신사참배를 해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론 몰이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바로 옆에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신나게 싸우고도 터지고 귀 못 다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정치 이정전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참 교회에서 예배드린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웃을 사랑하기에 열심히 방역을 지키고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조심히 한 주를 살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주 동안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또 다스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는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욕을 먹는 시대가 오는 걸 바라보고 와, 이게 하루아침에 정말 예배 드리면 뭐 벌금이 나오고 그러니까 신고가 나와, 네. 신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예배도 중에 경찰들이 막 들어와서 경찰 예배를 납치고. 해산시키려고 위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만약에 침묵하고 있다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는 정부의 계줄에 교회가 전 걸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미 걸려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교회들이 그냥 아니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냐 교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봐서라도 좀 쉬어라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그런 아닌데 말입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교회는 세상 권력 발 앞에 완전히 찌그러져서 이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게 될 텐데 우선 지금 그렇습니다. 이미. 아, 제 그런 모습이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네. 자,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우리 전사님께서 뭐 저랑 느끼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 똑같은 이렇게 현장에서 싸우는 분들은 이신전신 마음 똑같이 그런 은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똑같이 현장에서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애국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동성애 또 동성애법이죠. 둘째 차별금지법 세 번째 이 공산주의 사상들 네 번째 한국 교회가 갱신되는 기회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사님께 지난 동안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이영환 전사님은 그 정강욱 목사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야 우리 결혼해 처음 만나자마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막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인격을 믿기 때문이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영환 전사님이 사실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된 분이시고 제가 지난 1년 작년 9월 그 1년 넘죠 1년 한 그 5월달 1년 1년 반 정도 1년 되셨네요. 반 정도 이렇게 조사님이랑 우리 많이 이렇게 만났어요. 얼굴 뵈면서 제가 느낀 것은 훌륭하시다. 정말 저 훌륭한 앞으로 크게 주님께 쓰임 받으시겠다. 지금도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우리 이렇게 유튜브 일꾼들 키워내려고 노력했었는데 키우면 떨어지고 키우면 조그마한 일에도 이상 문제로 뭐 내가 보기엔 아닌데 말해 진짜 아버지 같은 마음을 말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고 진짜 아들도 앞으로 많이 당했어요. 이게 보는 게 다른데 근데 전사님이 지금까지 충성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 보면서 저는 전 목사님이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분이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전사님 덕에서는 그분을 다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전사님이 하시는 일에 진짜 큰 은혜가 있을 예, 것이에요. 있을 감사합니다, 것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저 참전교회 우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보시는 우리 애국 동지 성도 여러분에게 한 말씀 좀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번에 운정 참존교회 유튜브가 정지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막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커뮤니티에 잠깐 글을 올려서 홍보를 해드리고 했는데, 제가 놀란 건 커뮤니티에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렇게 어떤 결실로 이어지지가 사실 않는데요. 근데 고병찬 목사님께서 제가 처음에 그 연락을 받고 고병찬 TV라는 유튜브 들어갔을 때 100명이 안 됐거든요. 175명인가 75명인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하루 지나고 딱 봤는데 6,000명이 넘어 계시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저도. 제가 보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애국운동을 하시고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확진자도 없는데 폐쇄돼서 1인 시위도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성도님들이 사실 많이 감동됐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지금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운정 참전교회 고병찬 목사님에 대해서 젊은 목사님이 진짜 용기 있는 분이셔,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목회자가 1인 시위를 하러 이렇게 나가고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성도님들이 감동하고 그 마음에 전이가 돼서, 사실 사람의 마음 한명 움직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이런 어떤 상황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외부의 위기로 내부로 또 똘똘 뭉치는 그런 현상이 또 운정 참전교회를 통해서 또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참 멋있고 또 담대하고 용기 있는 교회가 이렇게 파주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참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애청자 여러분, 또 우리 구독자, 또 애국 동지 여러분, 사실은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겸손하셔서 그러신데요. 아닙니다. 100몇 명 그때에 네. 이영한 TV, 우리 이영한 전사님께서 지금 애국 동지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려주신 거예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파, 솔직히 우파라고 말해, 우리는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쵸, 파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 형제, 우리 같은, 저는 같은 아군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형제교회라고, 우리 참전교 성도들에게는 사람들이 애국운동하는 교회를 형제교회라고 아, 네. 얘기합니다. 형제교회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파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말, 같은 내부는 총질하고 싶지 않아요. 네. 하는데, 우리는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좌파랑 똑같고, 그런 생각 없는 지혜 정도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동성애법을 만들어서 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한국교를 개신교를 죽이려고 하는, 바짝 말려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공산사상주의, 정말로 이 사단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환 전사님께서 진짜 정말 본을 보여주셔서, 이영환 전사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영환 전사님과 또 우리 애국 동지 성도 여러분께서 또 커뮤니티 올려주시니까 소식 듣고, 정말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참전교 성도는 좀 솔직히 죄송해요. 우리는 멍하니 너무 이거 호사다만 누리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애국 동지 분들께서 진짜 발로 뛰시고 퍼 나르시고 뭐 그냥 뭐 심지어 신앙생까지 나르시더라고. 느낀 게 뭐냐면 정말 행복했어요.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것은 정말 우파들이 이제 애국 성도들이 정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뭉치는구나. 제가 아니라 전사니까 어느 누구라도 막 그를 했을 거, 저도 그랬을 거예요. 막저이 기회를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번 인사 감사 인사 드리고 마치죠. 네, 참 원래는 운종 참종교회 제가 고용천 목사님 인터뷰하러 왔다가 갑자기 이제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갑자기 하게 된 인터뷰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교회 또 이제 전도사님이나 또 사모님 목사님께서 너무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또 인터뷰도 할수 있는 기회도 주셔가지고 너무 편안한 마음에 또 저도
인터뷰하면서 지난 이런 한 1년 반 동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마음속에 또 이렇게 또 뜨거워지는 그런 게 아멘. 있고요. 너무나도 참 즐겁고 감사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